네, 목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대담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MBC 보도국의 조승원 기자,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김한 기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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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목요일 대담대담은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MBC 미니를 이용하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아니면 그냥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작년에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 사람이죠. 당시 김민혁 군의 아버지가 그 난민 재심사에서도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방송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했어요. 이명선 기자도 난민 관련해서 취재를 좀 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 뉴스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참고로 네. 말씀드리면은 제가 앙골라 출신의 난민들 지금 현재 인천공항에서 200일 넘게 체류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네네네. 최초로 보도를 했었는데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난민 심사를 받기 전에 불인정 심사라고 있습니다. 난민 네. 회부 심사. 거기서 통과가 안 돼서 신청자로 자격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뭐 기가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이미 그렇죠. 막혀버린 거예요? 네. 판단하기 전에.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난민 심사가 굉장히 불명확하고 그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난민으로 인정받는 흔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네.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뭐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종교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뭐 등등의 이유로 이제 사실 난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선택한 일들은 아니잖아요. 어렵게 오신 분들인데 이유가 신앙 생활을 열심히 안 했다 이런 이유였어요. 이게 좀 얘기가 되는 건가요?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나요? 그렇죠. 사실 이제 몸에 우리가 캠을 달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박해를 받는지 여부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증언에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본인한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은 네. 제대로 된 변호사도 못 구하거든요. 그렇죠. 재판으로 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좀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도 또 많이 네, 다르고 그렇죠. 하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담대담 오늘 본격적인 이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얘기를 먼저 좀 해야겠죠.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자신을 취재하러 왔던 MBC 기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어제 뉴스데스크에 방송됐습니다. 조수원 기자, 이 폭행당한 기자가 이 교수를 찾아간 이유가 뭐였죠,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사실은 그래가지고 네네. 그 스트레이트 팀 팀장 저하고 좀 친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오늘 만났어요.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네. 이게 좀 자초지종을 좀 들었어요. 지금 네. 이게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원래 방송될 예정인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하려고 근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분이 이제 책을 쓰셨잖아요. 네네네. 공적이긴 하지만 반일 종족주의 네. 뭐 이런 뭐 이런 책을 내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이 주장이 뭐 제가 볼 때는 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허황된 주장, 네네. 객관적인 역사적 어떤 진실마저 부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또 기술을 하셨기 때문에 뭐 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인이고 네. 그다음에 또 유명한 분이고 그래서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캠 우르러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사전에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차례 네. 그 이분이 이제 저 이승만 학당인가요? 네네. 그 이승만 존경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있어요. 네네. 이런 학술 단체라고 자기들은 주장하는데 하여튼 여기도 찾아가서 정식으로 인터뷰를 해달라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네. 그때마다 안 한다고 해서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 집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마주친 거죠. 네. 네. 그 집으로 찾아가서 취재하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뭐 어떻게 보면 기자들 입장에서 흔한 일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보도된 장면 말고 더 심한 뭐 욕설도 있고 그 어떤 마찰이 왜 생긴 겁니까? 뭐 그러니까 기자가 공격적으로 다가간 건가요? 이게 그렇지도 않잖아요. 네. 제가 녹취록이에요, 이게. 네, 녹취록 가져와 봤어요. 아, 그 교수와. 이 상황은 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녹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녹음, 음성, 네. 영상까지 다. 당연히. 모든 영상이 다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뭐. 이건 너무 명명백백한 건데. 빼박이다. 네. 제가 이걸 뭐 읽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아, 청취자 여러분들이 너, 네. 이게 좀 너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저녁도 드셔야 되는데 너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못 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시종일관 뭐 입마
놈, 뭐 건방진 놈, 뭐 임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이 서울대 명예 교수라는 분이 네. 명예로운 분이시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다른 것들을 지금 방송상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운 거죠. 저는 네. 이제 더 이상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네. 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 기자의 태도가 영상이니까 녹화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매우 공손합니다. 네. 매우 공손한 태도예요. 교수님, 교수님. 그래서 맞은 뒤에도 교수님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저 같으면은 안 참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좀 인격이 좀 미성숙한 사람이라서 저 같으면 이런 꼴을 당하면 안 참았을 것 같은데 아주 저희 후배 기자지만 잘 참았군요. 잘 참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손했기까지 얘기하는데 먼저 이제 기물을 부셨잖아요. 네네. 마이크 부시고 그다음에 때리고 폭언 고함 뭐 건방진놈 뭐 계속 쉴새 없이 이런 겁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이것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게 이 교수께서 그 저 구역질라는 책이라고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얘기를 하니까 네. 이거를 반격한다면서 자기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이승만 TV 여기서 네네, 이제 네. 조국 교수에게 묻는다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건 저 이영훈 이 양반이 하신 얘기입니다. 네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구역질 난다는 등 격한 욕설로 상대방을 매도하는 것은 연구자 교육자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그러한 말벗을 어디서 배웠느냐고 묻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아... 제가 요걸 읽다가 오늘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생각이 다른 기자한테 어? 임마 건방진 놈 이렇게 격한 욕설도 모자라서 후려 패고 이게 연구자 교육자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다음에 그러한 말벗을 어디서 배웠냐고 하시는데 그런 버릇은 도대체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교수님은. 제가 진짜 이거를 본인은 이런 비판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네. 참 제가 좀 또 흥분했네요. 또. 아니요. 흥분할 만하죠. 서울대 명예교수란 사람이 취재하러 온 사람을 폭행을 한다라는 거는 정말 비상식적인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그나저나 그 폭행당한 그 점잖은 기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요. 뭐 충격은 컸지만 일단 네. 다음 주에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일본으로 또 출장을 가서서 아 갔어요? 이제 저 가서 이제 취재까지 또 하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문자가 왔어요. 이준희님 조수원 기자님이 가셨으면 무서워서 때리지 못했을 텐데. 아유 참. 네. 저도 그 생각 잠깐 네. 했어요. 네. 김한 저는 문자를 어떤 김한이란 이름의 청취자분인 줄 알고. 아니 근데 저도 네. 사실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맞아본 적이 있어요. 취재해서. 아, 어느 현장이었나요? 2580 취재하다가 그때 이제 그 조작 간첩단 사건 제가 취재를 하러 옛날 그 고문 수사관으로 유명한 분을 취재하러 갔다가 제가 등짝을 한번 맞은 적이 있긴 있는데. 아, 그래요. 기자들이 뭐 흔히 김한 기자는 맞은 적. 김한 기자 그 그러니까 두 분도 사이고. 제가 맞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 맞은 적까지는 없고요. 몸싸움이나 뭐 이런 걸 한 적은 몇 번 몇 차례. 서로 있었죠. 이제 예. 막 그 그런 경우. 임영성 몸이 기자도 이제 이렇게 막 부딪히는. 부딪히는. 최근에 이제 삼성 관련된 취재 해외 공장 하러 인도에 갔을 때도 그 앞에서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봤는데 관리자들이 나와서 이제 저희를 막 밀치고 이렇게 해갖고 하지 마라. 우리 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네. 니네 우리를 막 한국 기자를 막 밀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뭐 하여튼 그런 적이 있어. 꽤 오래 그래서 실갱이를 했던 적이 있어. 그래요. 최근에는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레이저. 네네. 아, 네. 레이저 눈빛으로. 10여 분간. 네. 네. 구타를 당하셨죠. 뜨거운 눈빛으로. 시선을 받았었죠. 네. 유명성 기자는 이렇게 험한 일 당해 보신 적이 밀쳐진 적은 많고 네. 그다음에 많습니까? 예전에 종편에 네. 있었을 때 광주 갔다가 물통 맞고 뭐 이런 적은 있었습니다. 물통이요? 네. 흔하게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대구 갔을 때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한겨레 기자 여기 왜 앉아 있냐고. 네. 대구에 왜 왔냐고요? 네. 왜 왔냐고. 다짜고짜. 다짜고짜. 네. 아, 참 그런 경우 있죠. 그 이영훈 교수는 자신의 폭행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당 방위를 주장했네요. 취재진의 기습적인 인터뷰 요청에 맞서서 정당 방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면서 촬영 영상의 방영을 금지해달라.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지금 이런 멘트를 네. 말씀하신 거 듣는 것만으로도 제가 지금 심장이 떨려가지고 네. 우왕청심하려도 하나 먹던지 네. 정말 이거는 드릴게요. 정말 네. 이 도둑이 재발절인 아니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이 사건에서 화가 난 거는 뭐냐면요. 때린 이후의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뭔가 격한 행동을 해서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거는. 네네. 잘못하고 나면 사과나 어떤 반성을 하잖아요. 보통 야 내가 좀 잘못했구나. 아까 내가 잠깐 그랬어. 네. 미안해. 이렇게. 아니면 미안하다. 야 내가 좀 순간적으로 그랬다. 네. 이게 보통 정상적인 그런 거거든요. 근데 네네. 여기서 이분이 나오는 태도가 너무 적반하장인 게 일단 이게 정당 방위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이게 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네. 거기에 가처분 신청을 또 내셨어요.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 아니 인터뷰하는 기자를 때려놓고 무슨 인격권 침해를 얘기하십니까? 네네. 그다음에 심지어 무슨 뭐 여기 저 어제 와서 또 시위도 하셨잖아요. 네, 그 맞아요. 본인이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거기 그 이승만 학당이라는 분들을 또 오셔가지고 시위를 하면서 그 시위 구호가 MBC 망해라예요. 네. 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 먹고 살아야죠. 네, 근데 네. MBC 망해라 망해라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뭔가를 반성한다는 거 있잖아요. 반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 사람을 일제 물리적으로 때렸잖아요. 네네. 때려놓고도 반성을 못한다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생각할까? 좀 제가 좀 더 좀 생각을 해보면 네네. 이런 태도야말로 아베의 태도이고 일본 극우파의 태도다 저는.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네. 이거잖아요. 네?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일본 지금 극우파 아베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과거에 자신들이 나쁜 짓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다로 얘기하면서 반성하지 못하는 그 자세잖아요. 네네. 저는 이영훈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지 못하는 자세가 저거야말로 진짜 그 아베의 태도고 일본 구급파들의 태도가 아닌가. 네. 이분이야말로 진짜 저는 이분을 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저는 제가 그랬어요. 후배들한테. 이분이야말로 진짜 21세기 친일파이냐. 근데 진짜 이분이야말로 진짜 이런 태도만 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못하는 태도만 봐도 이건 뼛속부터 이건 친일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248 네. 먼저 말씀 주시죠. 정당방위라고 네. 해서 제가 네네. 올려놓은 거를 봤는데 이영훈 교수가 2006년 12월 18일 동아일보에 쓴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네. 근대 사회에서는 사적 개인에 의한 폭력 행사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정당할지라도 공권력의 처벌 대상으로 불법이다. 사회에 잠재한 일체의 폭력은 유일한 정당적 폭력체인 국가로 회수된다. 개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인 경우에만 가까스로 인정된다. 나머지 일체의 사적 폭력은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불법이다. 이영훈 그 교수가 쓴 칼럼의 일부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쓴 거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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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훈 교수의 논리에 따르면 이영훈 교수 한 행위는 네. 국가 권력에 도전한 행위가 이제 되는 거죠. 네. 네. 불법. 알겠습니다. 지금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2482번님, 현직 법조인입니다. 판례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재에 있어서는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전 교수의 정당 방위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제대로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2018년 금감원 제품 매출 공시 기준 12년 연속 국내 1위 상신 브레이크 하드론 무료하다. 어떻게 이렇게 무료할 수가 있지. 주식 거래가 마침내 미래에셋이오 온라인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 무료 그냥 무료 평생 무료 8월 30일까지 일생일대 무료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래에셋이오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대상 평생 무료는 유관기관 재비용 제외 원금 손실 유의 팩트가 성공을 만든다. 소형 평형 구성 공간은 컴팩트 1억 원대 후반부터 가격은 임팩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예정 교통은 퍼펙트 안양천 조망권 입지는 엑설런트 가산의 중심에서 성공 비즈니스를 완성하다. 가산 한화 비즈메트로 2차 026244-8686 한화건설. 어머 이 가구 어디서 샀어? 쿠펀 국제가구 전시회에서 샀지. 아 쿠펀 국제가구 전시회 세계적인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도 참여한다며? 그래 나 완전 팬이잖아. 올해도 많은 국내 가구와 독특한 해외 가구가 참여하겠군. 그럼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로 오세요. 경품은 덤. 사람들의 발소리가 산사태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폐라는 이름의 세상에서 삽니다. 돌발 행동을 보여도
먼저 안심시켜주고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이해가 배려하는 세상이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5.9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MBC 조승원 기자와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셜록의 이명선 기자와 함께 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형훈 전 그 서울대 교수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의견 주셨어요. 3798번님. 본인이 싫다면 취재하지 말아야죠. 이런 의견도 있고 7409번님. 이정 교수 나쁘지만 인터뷰 안 한다는 사람 집에 일요일 아침에 찾아가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이런 문자 주셨는데 조승원 기자 어떻습니까? 정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본인이 싫다 해서 취재 안 한다면요. 아마 세상에 있는 우리가 저희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기자들이 썼던 수많은 진실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안 밝혀졌을 겁니다. 다 원하지 않습니다. 네네. 누가 원하겠습니까? 특히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죄를 저지르거나 비리가 있거나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취재 당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라는 직업 때문에 가서 하는 겁니다. 네. 네, 하는 거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자가 무슨 뭐 무소불위의 무슨 권력을 주는 사람도 아니고 요새 그런 사회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서 무슨 네네. 행패를 부렸다든가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김한 기자는 어때요? 그 말씀하신 대로 뭐 기자들이 취재해야 되는 거를 그 사람이 싫다고 해서 취재를 하지 않아서 수년간 기레기로 불렸던 거 아닙니까? 그건 동전의 안명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네. 뭐 그리고 특히 이영훈 교수 같은 분은 자신이 스스로 공론에 뛰어들겠다고 지금 나선 분이란 말이죠. 근데 네. 이런 분이 실제로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한테는 공개 토론 제안을 하면서 네. 실제 그거를 대리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기자들은 대화는커녕 뭐 폭행을 한다 이런 거는 그 태도가 자체가 앞뒤가 맞지 사실 않는 태도죠. 네. 이명선 기자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취재 요청에 거부하면 거기에 나름 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방송으로 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태도가 보이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저 같아도 네. 이미 여러 번 요청을 했지만 그 거부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유를 들으려고 찾아갔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그 궁금해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진정성 혹은 평소 태도 이런 것들 사실은 궁금해하죠. 유튜브로 임민형님이 문자 주셨어요. 김한 기자님 김성태 의원 건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전담반이에요. 전담반 혹은 스토커 뭐 이런 건가요? 네, 저도 최근 관련 기사 그 증언하시는 분들 관련 기사를 좀 주의 깊게 읽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의 KT 채용 비리 최초 보도했던 게 김한 기자죠. 그 지금 뭐 KT에서 김성태 의원 딸이 VIP가 아니라 VVIP죠. 네.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네. 이런 관리를 받았다라는 증언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네. 그 취재할 때 들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당시에 이제 사회 고위층 자녀들 입사를 시키고 네. 제가 그때 이제 취재 때 들었던 건 4명이었어요. 4명을 VIP로 관리를 했다. 그 명단을 제공을 명단을 작성을 했었다. 그리고 네. 그 명단 어떤 식으로 표기했냐면 뭐 이름, 뭐 입사 년도, 고용 형태, 그다음에 근무 부서 그리고 그 뒤에 가로치고 뭐 예를 들면 김성태 의원 딸 이런 식으로 누구 딸 아들 뭐 이런 식으로 그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있게 표기를 해 놨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그 가로 열고 그 부분이. 네. 어떤 방식으로 관리 이분들은 뭐 절차고 뭐가 필요 없는 겁니까? 그 유사하게 간 겁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딸처럼. 그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도 자기가 근무했을 때 그만큼만 이제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입사 과정에서는 이제 뭐 알았으면 그때 썼겠죠. 네네. 근데 이제 그 VIP 명단에 있는 분들이 어떤 과정으로 입사했는지는 이제 뭐 다 그 개별마다 다를 것 그렇죠, 같은데 케이스가.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돈 터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건드리지 않는다. 예를 들면 김 의원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들었던 얘기는 네. 예를 들면 농구단 이제 스포츠단에서 이제 막 지원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네네.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있어서 다들 긴장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휴가를 내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들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그 도의상으로도 못하고 업무 그렇죠. 프로세스상으로도 이제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럴 때도 뭐 돈 터치 한다. 그 다음에 뭐 몸이 아프다고 그러고 그냥 가버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잦았고 처음에 소문이 나게 된 계기가 그런 이제 근태 때문에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데 쟤는 네. 뭔데 저러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라고 매일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직장에 와서. 근데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제 눈치로 아 뭐가 있구나 뒤에 있구나 백이 있는 애구나.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이제 그게 소문이 나 KT 내에 소문이 나게 된 이제 계기기도 했죠. 저는 그 김한 기자가 그 돈 터치 노 터치라고 네. 해서 채용 과정에서만 네. 그렇게 그냥 모른 척 네. 그냥 패스트트랙 탄 줄 알았는데 그 생활하면서도 그런 게 계속 패스트트랙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예 다른 트랙에서 관리가 됐다는 네. 거고 그리고 이게 명단이 작성됐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네. 그러니까 명단이 작성됐다는 건 뭐냐면 그 직원들에게 어떤 시그널이냐면 이게 회사의 공공적인 어떨까 회사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라인에서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어떤 무언의 인지를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바로 위에 팀장이 누군지 모르면 막 혼내거나 업무를 뭐 시키거나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거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인사라인에서 어떤 명단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들이다라는 거를 그 집 주변의 직원들이 아름아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취재 초기 때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VIP로 관리했었다. 아예 그 단어를 쓰네요. 그러니까 저 제가 네. 채용 비리가 있다라는 거를 알기 전에 이제 그 관계자한테 들었던 얘기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부터 VIP로 관리를 했었다. 그 VIP 명단이 있었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그 명단을 구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기사로 막 이렇게 전면적으로 쓰진 않았었는데 네네. 어쨌든 KT 내부에서는 뭐 아름아름 다 알고 있었던 공공연하게. 지난번에 나와서 이거는 뭐 채용 비리 사건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불러야 된다. 막 조수원 기자가 한 옥타브 올라간 목소리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VIP도 아니고 VVIP로 승격돼서 계속 관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말을 안 합니다. 이제는 아니, 말을 안 해요. 이게 아니 사건을 그 저도 이제 사회부 기자를 하잖아요. 20년 이상. 20년 이상 했죠. 사회부만. 근데 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끝이겠지. 근데 이 VVIP 보면 야, 끝이 아니었어.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는요. 제가 이 사건에 왜 이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흥분을 하고 네네. 우리가 화를 냈냐면요. 네. 이 사건은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회생활이 아버지가 너는 아버지가 누구니? 라는 거에 의해서 회사 생활까지 좌우됐다라는 거가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좌절감을 주겠습니까? 네. 회사에서조차 이렇게 금수저, 흑수저가 이렇게 나눠갖고 특히나 VVIP로 대접을 받았다고 하니 네. 참 통탈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본인이 억울하다, 하고 억울하다. 이거 다 그냥 지금까지도. KT에서 알아서 한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니 참 이게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VIP라는 명단을 작성했다는 게 이 사건이 저도 뭐 여러 채용 비리 사건들이 이전에도 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만 네네.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경찰이 왜 뇌물수수를 적용을 했는지의 여부를 제가 한번 지난번에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 사건을 취재원 입장에서 보면 2011년 이 첫 채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 이미 KT와 김성태 의원 간에 딸을 매개로 한 어떤 뭐 담보관계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면 2011년 채용 자체에서 지금 뭐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나고 재판에서도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채용 공고가 없는 상태에서 사장이 직접 이력서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사실 네. 그리고 제가 김성태 의원을 만났을 때도 물었지만 당시 김성태 의원의 딸이 해외 그 어학연수를 갔다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력서를 누가 작성했는가라고 하면 이 본인이 작성을 했겠죠. 이력서는 당연히 개인 이력서는. 근데 이 이력서가 어떻게 전달됐을까라고 하면 네. 김성태 의원의 존재를 떼고는 사실 생각하기 힘든 거고 네, 네, 네. 그게 이제 전달된 사람이 사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내에서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을 VIP로 관리를 하다가 김성태 의원이 2012년 국감에서 모종의 활약을 합니다. 이석채 전 회장 그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모종의 활약으로 김성태 의원은 이렇게 항변을 하죠. 국감 때 증인 채택하고 저지하는 건 국회의원이 하는 일상적 활동이다. 난 그걸 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네. 지금 검찰 수사랑 재판에서 나오고 있는 건 KT 내부에서 그때 아 김 의원이 우리하고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활약들을 했었다라는 게 KT 내부의 보고서로 올라갑니다. 네. 그 후에 지금 나온 대로 서유열 사장이 직접 그 회장님 지시로 뭔가 포지티브한 방법으로 챙겨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포지티브한 방법으로 챙겨준 게 바로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 거고 그게 이제
뭐 채용 절차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중간에 꽂아 넣어준 거고 그래서 네. KT에서 인사 업무를 했던 상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기가 30년 이상 대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했지만 네. 채용 절차 중에 이렇게 꽂아준 건 처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방식의 채용을 김성태 의원이 한 거죠. 네. 4116번님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순실 딸과 비슷한 것 같네요. 이렇게 문자 네. 주셨어요. 정유라 씨가 돈도 실력이라고 해서 굉장한 사람들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아,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었나요? 사람들이 이 말에 분노하는 거는 거짓이 아니 진실이어서 더 분노하는 거다. 이 말이 정말 떠나질 않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환님 드라마에서 본 그런 상황이었네요.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 김성태 의원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하죠. 우리 계속합시다. 네. 그리고 이명선 기자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주 나오실 거죠? 네. 드디어 제 순서가 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앞에 이분들이 말이 또 많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끼어들고 막 이러셔야 됩니다. 아유, 그래야겠네요. 네. 오늘 아이템 저 이거 기사 보고 저 또 흥분해가지고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교장 일가 비리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또 다른 학교 비리라고요? 어디입니까? 네, 영남공고 얘기입니다. 네, 영남공고가 그 대구에 있고 굉장히 큰 학교예요. 교직원 수가 100명이 넘고. 아, 그래요? 1,300명의 재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영남 공업 고등학교 대구에 네. 있는. 네. 기사 제목이래요. 1화 교사 10년 왕따 누구의 지시인가. 3화 교사 집단 임신 포기 각서 강은이 정말 몰랐나. 4화 수업하는 여교사 불러내서 술 한 잔 따라봐. 참 전해드리는 제가 민망한데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참 화가 나는 내용인데 네네. 이게 좀 배경이 있습니다. 강시준 선생이라고 설립자 이름이 그런데 이분이 80년대 후반에 학교를 세웠다가 20년께 운영하다가 만약에 이거를 자식들한테 물려주게 되면 왕장의 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냥 사회에 환원을 하게 돼요. 당시에는 근데, 흔한 일은 아니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교장이 허선윤이라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사장이고 네. 이분이 갑자기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게 되면서 일어나는 네. 일들을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네. 그 왕따부터 얘기를 하면은 네. 그 설립자 손자가 선생님이 됐습니다. 이 학교에서 네. 강철수 선생님인데 네. 이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왕따시키고 자발적으로 퇴사하게끔 밀어냈습니다. 그걸 10년 동안 왕따를 시켰다고 합니다. 어쨌든 설립자 손자가 학교에 다니니까 그게 좀 눈에 가시었던 것 같아요. VVIP로 보통 해주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근데 안 해준 거예요? 네, 어쨌든 뭐 관리를 했으면 차라리 낫을 텐데 네. 이 선생님을 계속 왕따시키고 다른 선생님이 만약에 이 강 선생님한테 말을 걸었다. 그러면은 너 가서 왜 말 거냐고. 그럼 또 갑질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한 절반 정도는 아니지만 30% 정도가 계약직이에요. 그래서 계약직이니까 이사장이나 교장 시킨 대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킨 대로 했던 거죠.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 왜 왕따 당하지? 이러면서. 진짜 처참하네요. 아니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네. 그 페이스북 통해서 봤는데 밥을 혼자 드시더라고요. 맞죠? 봤어요. 네, 그분 맞아요. 맞죠? 네. 밥 혼자 먹는. 밥을 야. 드시고 계신데 맞은편에 다른 선생님이 앉으니까 네. 그 선생님이 식판을 들고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로 가요. 네. 그럴 정도로 노골적으로. 네. 영화 같더라고요. 영화 속 한 장면.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강철수 선생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히려. 오히려. 네. 당신이 나 때문에 피해받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이 기사 보니까 여기 재직 중인 여러 교사들 그 또 이제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잠깐 이제 학교에서 네, 못 견디고 맞습니다.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 지금 허선윤 이사장 네. 네, 깡패 조폭 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직 중인 여교사들이 뭐 난임 치료를 받는 것도 못 받게 하고 이것까지는 정말 상상을 못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좀 어이가 없죠. 네. 임신 포기 각서 비슷한 걸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 선생님들이 들어가면은 이 학교 되게 이상한 게 진짜 이상하다. 학교가 좀 젊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되게 이상하게 예뻐요 다들. 평균 이상으로 이쁘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미인이신데. 이명성 기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각서를 쓰고 임신을 하게 되도록 눈치 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임신하게 되면은 이사장이나 교장 통해서 너 만약에 아이 키우다가 시간 뺏기면 학습권 방해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신혼여행도 학기 중에 갈 수가 없고 무조건 결혼이든 뭐든 간에 네. 그 방학 중에 하도록 중에.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지만 난임 판정받은 선생님이 있는데 네. 이 선생님이 4시 반에 정시 퇴근에 나를 퇴근시켜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난임이라 네. 좀 힘들다. 네네. 근데 안 된다. 정시 퇴근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괴로워하다가 결국에 퇴사를 하십니다. 연애 금지는 뭡니까? 이 내부에서 선생님끼리 연애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생님이 또 네. 몰래 녹음을 해서 이제 학교 내부에서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이사장이든 교장이든 찾아와가지고 너희들이 연애하다 걸렸는데 네. 네가 남자니까 남자답게 나가라고 한 명이 나가야 되니까 남자가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녹취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교 내부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치부되고 네. 있는 문제고 되게 황당한 거는 지금 현재 이 허 이사장의 아들도 이 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교사입니까? 네, 교사인데 네. 이 학교 아들은 또 사내 연애를 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연애가 안 되지만 네. 아들은 또 이사장 아들은 특별 대우. 네, 그렇죠. 좀 황당하죠. 아니 이거 약간 블랙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아니 그런데 이게 공공연한 비밀처럼 돼 있고 실제 피해 본 선생님들 나와서 증언해 주는 선생님들도 있을 텐데 교육청이 몰랐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육청은 어땠을까요? 교육청이 알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난임 네. 판정받고 막 그 싸웠던 선생님 있잖아요. 결국 네네. 퇴사한 선생님. 그 선생님이 교육청에 몰래 무기명으로 이제 그 씁니다. 당연히 내가 이런 냈겠죠. 상황이다. 네. 뭐라고 했냐면 그 장학사라는 사람이 너가 무슨 과목의 선생님인지 알게 되면 만약에 여기 쓰게 되면 학교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장학사가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 하지 말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 선생님이 퇴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장학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네. 교장 말을 불복종하면 학명제로 징계당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러죠? 협박처럼 들리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간 선생님이 꽤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한죄인가 좀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네네네. 모자 보건법이라고 네네. 이게 굉장히 중하게 처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랑 같이 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좀 해보자 뭔가 아직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있습니다. 네. 뭐 대구교육청 강은희 교육감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몰랐을까? 뭐 이런 뉘앙스의 기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성 기자는? 이렇게 정황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참고로 네. 말씀드리면 강은희 교육감은 박근혜 정권 때 여성가족부 장관을 그랬죠. 지낸 인물입니다. 네네. 네, 6.13 지방선거 때 이 강은희 교육감 선거 캠프에 허선윤 이사장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 그 이사장이 참석한 그리고 또 사진. 인물 옆에 또 허선윤 이사장이 네. 그 산악회 같은 데를 선생님을 끌고 가요. 근데 그 공간에 갑자기 이제 강은희 당시 후보가 네. 나타납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리고 명함을 돌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강은희 교육감 체제 내에서 이 영남공고를 상대로 몇 번 그 감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를 보면은 거의 면제부에 가깝습니다. 뭐 임신, 출산, 특별휴가 이런 얘기가 그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관련자 진술이 달라서 네. 사실 확인이 어렵다, 처벌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참 안타깝죠. 조수원 기자 할 얘기 없습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하니까, 계신 겁니까 지금? 이게 하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학교라는 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 아닙니까? 기본이죠. 네. 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 했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프고 또 그 와중에 그래도 이런 문제를 또 파헤쳐서 네. 또 그걸 보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것도 익명의 제보자 같은 분들이 계시는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또 드러나는 거고 어느 정도. 그나저나 이사장은 만나봤습니까? 이사장이 저희가 전화하면은 간이 떨려서 전화를 못 받겠다. 그러면 전화를 계속 피합니다. 간이 떨려서요? 그리고 학교를 찾아갔는데 학교를 네. 찾아가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진짜요? 네,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저희는 터치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네. 학교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희가 뭐 쫓겨나다시피 나왔죠. 네. 그분의 이영훈 전 교수랑은 좀 결이 다른 분이긴 하네요. 어쨌든 박미경님 기간제 밥줄 가지고 술자리 부르고 연애 금지시키고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장승은님 조만간에 영화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제목까지 달아주셨습니다. 네, 이 내용이 지금 국민청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13,000명 정도 서명을 하셨는데 만약에 동의를 하시거나 그러면은 좀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성 기자, 김한 기자 그리고 조승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